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한복판에 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항상 다음 세대 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섬기는 사람들 마음 안에도 그렇지만 이게 열매가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저 같아도 마음에 열매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뭐 청년들, 장년 이렇게 저도 마음이 그런 열매를 보고 싶은 소망함이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사사기가 번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부탁하셨던 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하나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마음껏 누리게 되어질 텐데 딱 하나 다른 거 놓치지 말고 거기 다 준비돼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 꼭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런 애들을 다음 세대에 꼭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부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 당면에 있었거든요. 내가 보고 내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되어진 수많은 상황들이 그냥 여유롭게 아이들 앉아서 그냥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죠.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 넘긴 그 일이 결국 자기 세대는 지나갔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그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를 위해서 힘쓰는 일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열매를 못 보더라도 이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보더라도 우린 심어야 된다. 누군가 기경해야 되고 누군가 밭을 일궈야 되고 누군가는 가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키즈라고 하는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유치원을 지역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보단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재 헌신한 선교사들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진 은혜들을 어린아이의 언어로 바꿔서 그 내용들을 우리 정말 아이들에게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붙어서 헌신하여 섬기게 되어지는 일을 좀 돕자 이런 마음으로 진부하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벌써 한 2년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딱 붙어서 그 영역에 정말 복음을 녹여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뭐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뭐 커지든 안 커지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믿음의 유업을 고스란히 동일한 가치가 흘러가서 동일한 요 안에서 키퍼처치 담임이 나와야 되고 요 안에서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고 여기 안에서 자라나서 정말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아이들을 지지해 주시고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두 가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얼른 오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한 다음에 애들 얼른 보내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따로 예 아이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린아이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거든요. 단순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복잡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두 개를 준비했어. 하나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짧고 굵게 설교를 할 거야. 선교사님이 근데 선교사님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전국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봤어.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대충 예측이 돼. 예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놓고 이렇게 말로 해서 웬만하면 잘 안 지거든. 근데 너는 예상이 안 돼.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구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짧고 하고 그냥 바로 뒤이어 설교를 할까요? 하고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주님이 선교사님한테 마음을 주신 게 내게 어린아이들이 나온 것을 막지 말라 그러셨어. 그래서 망했어. 막지 않기를 원하셨으면 선교사님을 여기 안 세우면 되는데 세우시고 막지 말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질 텐데 어찌됐건 너무 무서운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너희가 지금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돼서 강의한 흐름대로 너희가 반응을 안 하면 성교사님 어른들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성교사님을 예측해줘야 돼. 알았지? 알겠지? 할 수 있겠어?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렇게 알면 그냥 정답을 얘기해줘. 알겠지? 고마워.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살잖아, 그치?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엄마하고 아빠가 해라, 하지 말아라, 양치해라, 밥 먹어라, 꼭꼭 씹어라, 씻어라, 막 하라 말아가 되게 많지, 그치? 엄마가 하라 말아가 엄청 많잖아. 이거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엄마가 갑자기 괴물로 변해. 그러더니 갑자기 한여름철에 매미 소리처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지 말란 말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자, 하지 말란 말을 하고 하란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럼 왜 잘 들어야 돼? 말을 왜 잘 들어야 할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말을 왜 잘 들어야 할까? 잘 들어야 되니까. 망했다. 선교사님이 차마 그 대답은 준비를 못했어. 다른 여러 가지 뭐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요, 엄마가 좋아하니까요, 뭐 이런 대답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요 라고 하는 대답은 생각을 못했어. 자, 혹시 다른 대답이 있을까? 엄마 말을 왜 잘 들어야 될까? 네? 네?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엄마 말을 왜 잘 들어야 될까? 너 아침에 예습했잖아. 씻어야 되니까 그냥 할까요? 제가 설교를 그냥 제가 아침에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예습을 좀 했어요. 아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는 게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금 굉장히 지금 막 땀이 벌써 나기 시작했어요. 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엄마가 하라 그랬고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왜 엄마가 하란 걸 하고 하지 말란 걸 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봐. 너희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 그냥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이야, 그치?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제발 대답 좀 해줘.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 그치? 뭐 그렇단 말이야. 난 그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몰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양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밥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치?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왜 그 말을 듣냐면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이야. 엄마가 말했기 때문이지. 그럼 엄마가 말하는 말을 왜 우리는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걸까? 물론 무서워서도 있겠지만 엄마가 말을 잘 들으면 좋아하니까. 그치? 엄마가 말을 들으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갑자기 헐크로 막 변해. 초록색으로 막 변하면서 막 변해. 근데 말을 잘 들으면 좋아하니까.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데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좋아하니까란 말이야.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엄마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 기뻐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말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 그렇게 말만 잘 듣고 살면 문제가 없지. 그렇게 순종 잘하고 살면 전혀 문제가 없지. 근데 우리가 가끔은 고집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듣고 신경질도 부리고 울고불고 떼도 쓰고 마트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떼 쓰고 그다음에 안 씻는데 양치 안 한다 그러고 안 씻는다 그러고 계속 버티잖아. 골고루 안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린 그냥 나쁜 아이가 되는 걸까?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보게 되어지는 걸까? 물론 괴물까지는 변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괴물까지는 변해. 근데 너희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들어서 이쁘기도 하지만 잘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윤유가 그리고 우리 하온이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다리 밑에 갖다 버리거나 놓고 온 적 있어? 없지? 엄마가 다리 밑에 갖다 놓고 온 적 있어? 없지?
없지. 어, 너 왜 말을 못해? 선생님한테 살짝 얘기해. 도와줄게. 얘기해, 괜찮아. 다리 밑에 갖다 놓고 온 적 있어? 없지. 없단 말이야. 내가 잘하면 엄마가 기뻐하지만 내가 못했어. 그럼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세상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가끔 화를 내고 무섭게 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엄마의 아들인 게 엄마의 딸인 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럼 그때 우리가 명령을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건 너희들이 우리 아가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치? 난 사랑하는 엄마가 기뻤으면 좋겠어. 난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기뻐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잘 따를 때는, 말을 잘 들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성취감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내 만족감도 아니고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아닙니다. 난 착한 아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수행하는 이유, 그것을 이행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걸 하시죠? 왜 그걸 따를까요? 맞는지도 틀리는지 잘 모르는데,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도 이게 말씀이라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혼날까봐, 엄마가 괴물로 변할까봐. 그래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내쳐지진 않을까, 나 혹시 버림받진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 입은 사람에게는 내가 잘 수행했냐 못 수행했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근데 이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수행하지 못해서 속상하죠. 근데 방향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방향은 내가 일부러 악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껏 한다고 했으나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에는 엄마와 나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하지만 그때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이행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 주님 사랑해서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도 우리 아가들도 엄마 말씀 잘 못 듣고 잘 안 듣고 이럴 때도 있지만, 엄마가 한 번도 엄마가 아니라거나 아빠가 아니라고 너 같은 자식 없어 나가 이렇게 한다고 나가면 죽는 거야. 나가란다고 나가란 말이 진짜 그 나가란 말이 아닌 거야. 똑바로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씀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 내 새끼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한다고 엄마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새로운 엄마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냐?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야?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야. 다시 따라해봐. 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야? 사랑해서야. 근데 너희가 때때로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럼 뭘 확인하는 시간이야?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너희가 말을 안 듣고 고집도 부리고 때도 부렸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인 게 변함이 없고 아빠는 아빠인 게 변함이 없어. 때로 멜도 들고 헐크로 변하기도 하지만 근데 엄마 아빠인 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엄마와 너희들 안에, 엄마 아빠와 너희들 안에 끈끈한 사랑으로, 완전히 끊어질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이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거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으면, 기뻐하실 수 있으면, 내가 사랑하니까 오늘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믿음인가 헷갈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저는 오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상한 가족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가 세 덩이가 있습니다. 그려온 그림인데 가족 그림이라고 그려왔는데 감자만 세 덩이가 있고요. 차이라고는 크기밖에 없습니다. 큰 감자가 저고요. 중간 감자가 엄마고 작은 감자가 지입니다. 자기예요. 근데 그나마 조금 차등을 둔 게 있다면 얼굴 사이즈와 눈 크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점을 찍어놨고 엄마는 그래도 동그랗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볼 때에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도 있는 그림이라고 미안 완성도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아름답고 와 세계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 그 그림은 그 어떤 피카소가 그린 그림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과나 열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과에 관심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애쓰고 주님 앞에 해보려고 몸부림친 그 몸부림을 주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너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왜 거기서 그렇게 애썼어?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하고 남들이 싸우지 않는 그런 싸움 싸우고 있었어? 나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그 사랑 내가 고백을 내가 받았다 고백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잘하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이 이렇게 볼품없고 뭔가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이 관계가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 가장 완전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차례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실 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는 너희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야. 근데 또 이 사랑을 확인해 보겠다고 일부러 사고 치잖아. 그럼 이제 빤스만 입고 쫓겨나는 수가 있어. 절대 그런 태도로 서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 일부러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까 오 그럼 죄를 더 지으면 막 은혜가 엄청 넘치게 임한다는 거네 뭐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을 찾아서 내가 얻을 것 내가 나를 위한 것 성취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잘하냐 못하냐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뛰어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보시는 거지. 그리고 만약 넘어지고 또 깨지고 자빠져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가 아무리 무섭지만요 결국 밥 먹여요. 그렇게 무섭게 막 아!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더라고요. 정말 막 할 때는 막 아! 막 헐크룩 아! 막 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혼나고 나서도요 뒤에 보면은 항상 둘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아들이랑 같이. 엄마는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있는 관계가 두려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셨나 봐요. 예수님은. 그냥 엄마 아빠로 묘사하면 되니까. 우리 안에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 정리 안 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두려움을 끼워 넣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버려질 것 같고 내쳐질 것 같은 두려움에 그냥 망설이게 하고 어렵사리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신앙 중단하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우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 잘 듣지 못해서 가끔은 사고치고 실수도 하잖아. 그때는 뭘 확인하는 거라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맞아.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얘기해. 엄마가 다리 밑에 놓고 왔었어? 아니요.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울고 있었어. 아니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놀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놀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옷 갈아입으라고 했거든요. 옷 갈아입으라고 그랬어. 그런데요. 걔가 계속 놀고 있었는데 계속 놀고 안 갈아입고 네. 계속 울고 있었어. 말을 안 듣고 있었구나. 네.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가 옷 갈아입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몇 번을 말해서 헐크로 변했어. 아니요. 엄마, 아니 그리고 제가 몇 번이라고 대답하니까 더 화냈어요. 더 화냈어요. 아 몇 번이라고 대답을 했구나 너가. 몇 번을 얘기했어야 돼. 세 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가 이런다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몇 번을 얘기했어. 세 번이요. 너 나가 나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스만 입고 쫓겨난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라고? 사랑해서. 그러면 진짜 우리 아가들이 잘 하지 못했을 때는 뭘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잘했을 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잘하지 못했을 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그냥 매 순간 그러면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 때론 내가 붙들기도 하겠지만 내가 힘이 빠져서 손을 놓았을 땐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도 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그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사랑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죄.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걸음을 자꾸 발목을 잡아 자꾸 뒤로 밀리게 해 자꾸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 계속 망설이게 해 머뭇거리게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이 죄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죄를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짓지 않으면요 그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무서우니까 매를 드실 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 주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그 멀리하게 만드는 죄 이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죄를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 사랑하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때때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허술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자라 보이는 그 영역 그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안전하고 그 행복한 신앙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야만 해 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안 하면 나 버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는 함께 동행하는 그 가는 걸음 모든 걸음 자체가 그냥 행복한 그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뭔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사랑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박수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난 그냥 주님 사랑해서 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때때로 지금 무너져 계시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이런 중에서도요? 이런 꼬라지인데도요? 이런 나라도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이 오늘 다시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으세요. 주님께 나 사랑하시냐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